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GTQ 일러스트레이터 2급 1번 문제 기본 틀 활용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출력 형태를 같이 제작을 해볼 텐데요. 기본 틀 활용은 총 배점은 25점입니다. 그리고 작업 조건을 보시면 도큐멘트의 크기는요, 100에 80mm로 설정하고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일러스트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도형과 변형 툴들을 활용하고요. 패스파인더 기능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합치거나 분리하거나 하는 방법들을 동원하는 그런 예제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파일에서 뉴를 클릭합니다. 자, 단위가 밀리미터스인지 설정을 하시고요. 위스는 100, 하이트는 80mm, 컬러 모드는 반드시 CMYK로 설정을 하십시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컨트롤 R을 눌러서 눈금자 보기를 해주십시오. 작업 도큐멘트 위쪽과 왼쪽에 눈금자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시험지에서도 출력 형태의 눈금자도 같이 캡처가 되어 있습니다. 위치, 크기 참고하기 위해서 배치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러스트에서 안내선 표시하시고요. 그 안내선과 동일하게 어때요? 시험지에도 표시를 하시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저장을 하겠습니다. 자, 저장은요. 내 PC 문서 클릭하시고요. 여러분 집에서 연습하실 때 새 폴더 클릭해서요. 답안 전송 경로인 GTQ라고 대문자로 입력하시고요. 여기에 저장하면서 작업 진행하십시오. 네, 기본적으로 답안 전송 프로그램이 인식하는 경로가 내 PC 문서 GTQ입니다. 이 외 영역에 여러분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요. 답안 전송이 감독한 PC로 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연습할 때부터 경로를 동일하게 해서 연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 형식은 어도비 일러스트레이터 AI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파일 이름은요. 자, 수험번호 성명 그리고 문제번호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험번호는 여러분이 시험 접수를 하면 부여받는 번호가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번호로 로그인을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요. 수험번호 틀리면 안 되겠죠. 네. 자, 저장합니다. 자, 처음에 저장할 땐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이라고 하는 대화 상자가 뜰 겁니다. 버전을 확인하실 텐데요. 우리 교재의 버전은 일러스트레이터 CC2020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고 있는 일러스트나 또는 시험장에서 사용하는 일러스트가 버전이 다를 때는 이곳에 버전이 달리 표시가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네, OK를 눌러줍니다. 먼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은 플립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을 사용해서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곤충의 머리 형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펜툴을 선택합니다. 자, 스트로크 컬러 지정해서 구별되는 색상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펜툴 사용하실 때는요. 펜 옆에 별표 모양, 꺽쇠 모양, 동그라미 형태, 뭐 슬래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가 보여질 텐데요. 이 펜 옆에 표시를 보시고 어떤 작업 상황인지 여러분이 잘 판단을 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는 펜 모양이 아닌데요. 이렇게 되어 있을 땐 캡슬락이 켜져 있을 때입니다. 자, 캡슬락을 끄시고요. 펜 형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패스를 그릴 준비가 됐을 땐 펜 옆에 별표가 뜹니다. 자, 초점은요. 클릭하겠습니다. 곡선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여러분이 드래그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클릭을 하시고요. 자, 다음 그려줄 이 선이 궤적이 보이죠? 그죠? 어떤 형태가 그려질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떤 위치에 배치를 하면서 드래그는 어떤 방향으로 길이는 어느 정도 설정하실지 가늠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드래그를 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펜툴 사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렇게 드래그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다음 패스를 그릴 때 한번 이렇게 휘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왜냐? 드래그 했을 땐 곡선의 핸들은 양옆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아래쪽에 있는 핸들이 그려질 이 선분의 크기, 그 다음에 각도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제어를 해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벗어나서 원하는 형태를 그릴 때는요. 드래그 했던 고정점에 마우스를 올립니다. 그러면 펜 옆에 꺽쇠 모양이 나옵니다. 이럴 때 클릭하셔야지 비슷하게 갔을 때 클릭하게 되면 패스가 중간중간에 삐져나오게 됩니다. 자, 마우스 포인트 잘 보시고 진행하십시오. 클릭합니다. 그랬더니 아래쪽에 핸들 사라졌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이제 패스를 연결해서 그릴 때 훨씬 더 자연스럽게 그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드래그해서 그리시고요. 자, 클릭하고 여기에서 처음에 찍었던 점과 만나게 되면 펜 옆에 동그라미 조그맣게 뜹니다. 이때 클릭해 주시면 닫힌 패스가 되고요. 다시 마우스 포인터를 보시면 펜 옆에 별표 모양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필 칼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컬러 패널 꺼내놓고요. 제시된 필 칼라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반복적인 형태는요. 변형을 한 다음에 여러분이 크기를 조절하거나 회전하거나 뒤집거나 이것들이 다 변형이죠. 그 방법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컨트롤을 누르시고요. 면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 플립 형태 모두가 선택이 됩니다. 아까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이렇게 특정 점 있죠. 마지막 점만 선택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변형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 전체를 선택합니다. 또는 하나의 오브젝트만 있으니까 컨트롤 A 눌러서 모두 선택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을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스케일 툴은 유니폼과 넌 유니폼으로 나뉩니다. 유니폼일 땐 가로, 세로 종횡비를 유지하면서 비율에 맞게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넌 유니폼에 지정되어 있을 땐 허리젠탈, 가로, 버티칼, 세로 각각 수치를 달리해서 여러분이 변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허리젠탈은 136을 입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버티칼은요. 100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티칼은 그대로고요. 허리젠탈 너비만 어때요? 더 늘어났다는 거죠. 네,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요. 카피를 눌러줍니다. 자, 카피를 눌러서 배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색상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컬러 패널에 색상 입력하실 때는요. 처음에만 블럭 잡아서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탭키 치면요. 입력란이 아래로 순차적으로 바뀝니다. 역으로 올라올 때는 쉬프트 탭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쪽에 놓인 플립 형태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바운딩 박스 모서리 밖에 배치하게 되면요. 모서리 배치하면 크기 조절이고요. 바깥쪽에 배치하면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상태가 되죠. 그죠? 자, 회전도 가능한 상태가 바로 이 바운딩 박스에 모서리 밖을 드래그 해주는 방법으로 회전도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회전해서 두 개의 오브젝트가 겹쳐지도록 배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바운딩 박스가 안 보이는데요.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자, 뷰 메뉴 눌러보시면요. 바운딩 박스 보기 가리기 단축키는 Shift, Ctrl, B입니다. 바운딩의 B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풀립 모양을 배치를 했습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러분 정리를 좀 해주자면요. 자, 이 오른쪽 부분이 어때요? 반듯하지 않기 때문에 좀 깨끗하게 보이지 않죠. 그죠? 네. 자, 이 레이아웃 배치하는 거는요. 크기도 맞아야 되고 위치도 맞아야 되지만 이렇게 울퉁불퉁한 부분이 보이게 되면 왠지 정리가 안 되어 있는 느낌이 듭니다. 고로 이 부분도 정리를 해줄게요.
자, 수동으로 맞춰주는 게 아니고요. 이 끝 지점의 점들을 이렇게 포함되도록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릅니다. 자, 선택된 점들의 평균 위치를 찾아서 정렬해주는 메뉴가 있습니다. 바로 에버리지입니다. 자, 여기 액시스를 보시면 허리젠탈 축, 버티컬 축이 있고요. 한 지점의 평균 지점을 찾아주는 걸 보스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직상의 정렬을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버티컬에 지정해주시면 이렇게 반듯하게 정렬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제 곤충 머리와 몸통 모양을 연결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리 형태를 먼저 그리겠습니다.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겠습니다. 자, 대화 상자에서 위스는 6, 하이트는 14를 입력합니다. 자, OK를 눌러주시고요. 필 컬러는 C는 60, Y는 100을 설정하시고 스트로크는 None을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이 타원 형태를 변형할 텐데요. 자, 타원에 일부 고정점을 선택해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원 왼쪽의 고정점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마우스 포인터를 앵커 포인트에 맞춰주시고요. 왼쪽 아래로 이동해서 변형을 해주겠습니다. 네. 물론 여러분이 키보드 방향키 활용하셔도 됩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요. 선택 해제하고 엘립스 툴로 이제 눈 모양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기가 다른 타원 형태 두 개를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원 형태를 그려주고요. 디폴트 컬러 클릭한 다음에 휠 컬러는 흰색을 스트로크 컬러만 설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트로크의 웨이트 1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눈의 형태에 해당되는 타원을 안쪽에 겹쳐 그리도록 합니다. 크기가 작은 타원을 그려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스왑 버튼을 누르시면 스트로크와 필 컬러 서로 교체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세 개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로테이트 툴로요. 30도 회전을 먼저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눈 모양 오브젝트 두 개의 원을 선택하고요. 자, 조절점 밖에 마우스 포인터 둡니다. 자, 바운딩 박스 조절점 밖을 드래그해서 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요. 자, 회전축 중앙에 있죠? 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펜 툴로 더듬이 모양을 그릴 텐데요. 자, 펜 툴을 먼저 선택하시고요. 색상을 여기에 있는 색깔로 맞춰줄 거예요. 그래서 컨트롤 누르시고요. 기존의 오브젝트를 클릭 한번 해주고 외부를 컨트롤 누른 채 클릭해서 선택을 해제해 줍니다. 그러면 필 컬러 부분이 자동으로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더듬이 형태 그립니다. 자, 클릭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 하겠습니다. 곡선형으로 드래그 해 주시고요. 자, 드래그 했던 고정점을 다시 한번 클릭합니다. 그래서 한쪽 핸들을 삭제를 해 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자, 타원 형태 안쪽에 겹치도록
드래그를 해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드래그했던 고정점 클릭해서 핸들 없애주시고요. 처음에 클릭했던 고정점에 마우스 클릭해서 닫힌 패스로 완료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누르시고요. 면을 클릭해 주셔야 됩니다. 오브젝트 면을 클릭해 주셔야지 자, 이 오브젝트 자체가 선택이 되겠죠? 네. 이때 크기 조정 조금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회전하면서 복사하시면 되겠네요. 로테이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회전의 축은요. 이 더듬이 형태의 하단 고정점에 클릭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Alt 누르면서 회전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드래그를 해주시면 이렇게 회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여기에 색상을 지정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보시면 어때요?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 위쪽에 회전돼서 복사된 건 위쪽에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네, Arrange, Send to Back을 해서 맨 뒤로 보내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엘립스 툴로 몸통에 해당되는 오브젝트를 그리겠습니다. 얼굴 형태랑 겹쳐지도록 작은 타원 형태를 그려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뒤쪽 타원은요. 작업 도큐멘트에 클릭해서 위스는 39, 하이트는 7mm를 입력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색상은요. 자, CMYK 각각 10, 20, 70, 20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배치를 좀 조정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그려진 타원 형태를 변형을 해서 모양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겹쳐진 정도를 설정을 좀 조정해 주시고요. 자, 다이렉트 셀렉션 툴로요. 타원 하단 고정점을 클릭 또는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시고요. 자, 이 고정점을요. 왼쪽으로 살짝 왼쪽 아래로 이동하면서 모양을 변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 거고요. 이제 라인 세그먼트 툴로요. 여기에 색상을 분리해서 넣을 수 있도록 오브젝트를 디바이드 시키겠습니다. 자, 사선을 그려서 배치할 거고요. 간격에 맞게 조정할 겁니다. 자, 사선 드래그합니다. 그리고 스트로크의 색상만 구별하기 위해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셀렉션 툴로 사선 오브젝트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네. 자, 충분히 이렇게 겹쳐지도록 길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Alt 누르면서 복사하겠습니다. Alt 누르면서 Shift도 눌러주시면 이동하는 방향으로 반듯하게 복사됩니다. Ctrl, D, D, D 세 번 눌러줍니다. 자, 이때 배치 다시 해줘야 될 때는 선택해서 약간 이동을 하셔도 되겠고요. 자, 간격을 맞췄지만 전체 오브젝트와 조금 어긋나게 됐다. 그러면 두 개 마지막 오브젝트 이렇게 위치 바꿔줄 거고요. 이 다섯 개의 사선을 선택한 다음에 디스트리뷰트 클릭해서요. 여기에서 배분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개 이상의 오브젝트의 간격을 동일하게 맞춰줄 때 디스트리뷰트 오브젝트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에 오브젝트 선택하시고요. 패스파인더 하시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에 디바이드를 클릭합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요. 띄엄띄엄 하나씩 선택을 합니다. 쉬프트 누르면서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CMYK 각각 8, 50, 80, 50, 90, 10을 입력을 해줍니다. 이미 적용된 오브젝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아이드로퍼 툴로 클릭해서 바로 입력을 했습니다. 자, ESC를 눌러서 정상 모드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날개 모양을 펜툴로 그려서 위쪽에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날개는 색상이 C60, Y100입니다. 네. 자, 펜툴을 선택하고요. 했습니다. 그리고 곡선 형태를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드래그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드래그했던 고정점에 다시 한번 클릭해서 한쪽 핸들을 없애주시고 처음에 찍었던 점과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면 부분을 선택하고 약간 조정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제 날개 모형까지 그렸어요. 네. 자, 이제 다리 형태를 그릴 텐데 타원과 선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립스 툴로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합니다. 대화 상자에 위스는 25, 하이트는 3을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필 컬러는 CY 각각 100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끝부분을 뾰족하게 만들기 위해서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하고요. 오른쪽, 타원의 오른쪽 고정점에 클릭하겠습니다. 자, 핸들이 사라지면서 끝부분이 뾰족하게 변형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선택 도구로요. 선택해서요. 자, 이 자체를 선택해야 됩니다. 자, 면을 클릭하면 오브젝트 전체가 선택되는 건 다 아시죠? 네. 그런 다음에 회전을 하겠습니다. 로테이트 툴을 더블 클릭하시고요. 40도 회전해서 배치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펜툴로요. 선의 속성을 활용해서 나머지 다리 형태 있죠? 아주 가는 다리 형태 있죠? 이 부분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툴 선택하시고요. 스트로크로 전환을 해주십시오. 스왑 버튼 눌러서 스트로크 전환해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2포인트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원에 뾰족하게 변형된 이 지점으로부터 선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펜 옆에 별표 나와 있을 때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하고요. 네. 자, 컨트롤을 누르고 작업 도큐멘트를 클릭하게 되면 선택이 해제가 되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개의 형태를 하나의 그룹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만들겠습니다. 자, 끝부분 조금만 수정해 줄게요. 자, 두 개의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컨트롤 G를 눌러서 그룹으로 설정을 합니다. 자, 그리고요. 복사해서 배치할 겁니다. 자, Alt 누르면서 선택 도구에서 Alt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Alt 누르고 위쪽으로 드래그해서 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바운딩 박스 모서리를 반시계 방향으로 드래그해서 형태를 변경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회전을 시키고요. 자, 이쪽은 뒤쪽 다리가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레인지에 Send to Back을 하게 되면 이렇게 뒤쪽으로 배치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회전각 다시 한번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요. 자, 격리 모드로 전환을 해보겠습니다. 자, 회전에서 뒤쪽으로 배치하다 보니 이 곤충의 발끝 부분이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두 개의 고정점을 선택해서요. 자, 보일 수 있게끔 이렇게 아래로 이동을 해주겠습니다. 네. 이동하면서 발 형태 끝부분도요. 고정점 선택해서 최대한 비슷하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도큐멘트 빈 곳 더블 클릭하거나 ESC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쪽에 작은 다리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역시 타운 도구를 사용해서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필 칼라로 스왑 누르셔서 전환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타운 형태를 하단에 그려서 자, 배치할 크기도 가늠을 해주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끝부분 뾰족하게 해줍니다. 자, 꺼내놓고 할까요? 앵커 포인트 툴로 클릭해서 뾰족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선택 도구로 선택을 다시 하시고요. 자, 여기에서 바운딩의 모서리 밖에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이가 좀 짧으면 이렇게 조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스왑 버튼 누르시고요. 자, 펜툴로 다시 나머지 다리 형태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클릭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그려주시고요. 스트로크의 두께는 이 포인트를 설정을 하시면 되겠죠. 네, 컨트롤 누르시면서 점의 위치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린 후라도 얼마든지 조정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위치 조정해 주시고요. 자, 완성된 작은 다리 형태도요. 두 개의 오브젝트를 한꺼번에 선택하고 컨트롤 G로 묶어줍니다. 자, 필요한 경우 선택의 편의성을 위해서 여러분 컨트롤 G 그룹으로 설정을 해주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리플렉트 툴을 사용해서 뒤집으면서 앵글, 각도도 조정하면서 배치하도록 할게요. 자, 리플렉트 툴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요. 더 작은 다리의 왼쪽 상단 고정점에 Alt 누르고 클릭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렇게 바로 뒤집어서 배치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뒤집으면서 여기에 앵글 값도 조정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자, 앵글을 100도로 설정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카피를 눌러줍니다. 네. 자, 이렇게 배치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자, 그리고요. 펜툴로 나머지 다리 형태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장하면서 진행하시고요. 자, 스트로크 속성으로 바꿔주신 다음에 스트로크의 이 포인트 설정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서 반대쪽에 이제 보여지는 발 형태라고 생각하시고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동일한 색으로 그려주기 때문에 오렌지는 신경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쪽에도 클릭하고 이렇게 클릭해서 열린 패스로 발 형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완성이 됐습니다. 됐죠? 네. 자, 셀렉션 툴로 곤충에 해당되는 이 오브젝트를 전체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G로 다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러면 일부를 클릭만 해도 어때요? 전체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로테이트 툴로요. 회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해서 마이너스 25도를 입력해서 회전을 해줍니다. 자, 이 회전을 하는 이유는 풀림 모양 위에 배치할 때
밸런스가 서로 맞게 배치하기 위해서 회전을 해준 겁니다. 자, 이제 플립 모형 오브젝트와 같이 확인하면서 위치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금 더 떨어지게 배치해서 맞춰줬고요. 자, 이제 이 곤충의 눈동자가 향하고 있는 곳이 있죠. 여기에 달 모양을 그리겠습니다. 자, 보름달이 아니고요. 초승달이 되겠습니다. 네. 엘립스 툴로 크기가 다른 두 개의 정원을 겹쳐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업 도큐멘트 왼쪽 상단에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Y80을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Ctrl Alt를 누르면서 이렇게 복사해서 배치를 먼저 해주겠습니다. 네. 자, 뭐 일일이 그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렇게 배치하시고 크기를 자, 모서리, 바운딩 모서리 안쪽으로 드래그해서 크기를 조금 줄여서 이렇게 겹쳐서 배치하셔도 되겠습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제가 디폴트 컬러 클릭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면은요. 자, 이렇게 모양이 남겠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패스파인더 활용할 텐데 어떤 명령어 써주시면 될까요? 자, 이 원을 어떤 식으로 먼저 그리고 배치를 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먼저 그린 원 뒤쪽에 있고요. 나중에 복사해서 배치한 원 앞에 있죠. 그래서 두 개의 오브젝트에서 앞에 있는 오브젝트를 빼는 마이너스 프론트를 적용하게 되면 원하는 형태의 오브젝트만 이렇게 남게 되겠죠. 이제 원을 그리는 순서, 복사하는 순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두에 두시면서 작업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마이너스 프론트가 앞줄에 있으니까 적용하시는 게 낫겠죠. 마이너스 백까지 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기 적절하게 조정을 해주시고요. 자, 배치를 합니다. 자, 이제 화면의 패널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툴 패널 하단에 핸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합니다. 네, 그러면 현재 창에 맞춰지겠죠. 네, 이렇게 맞춰놓은 상태에서 다시 한번 크기 레이아웃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요. 조금 뒤로 배치할게요. 네, 발끝이 닿아야 돼요.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 부분 조금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행을 해서 전체 완성한 후에도요. 여러분, 이런 부분에서 잘 맞지 않을 때는요. 한 번씩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현재 창에 맞추게 하고 저장하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았을 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하이드 가이드 해줍니다. 가이드선 안내선 가리기를 해주시고요. 자, 파일에 Save As를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 내 PC 문서 GTQ에 저장한 파일이 있습니다. 이 경로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확인하실 거는 오타가 없나 또는 파일 형식에 오류가 없었나 다시 한번 확인 차원에서 이렇게 저장을 하는 겁니다. 자, 저장 버튼 눌러줍니다. 자, 이제 반복하면서 여러분 다 보셨죠? 이름이 같고 확장자가 같은 파일이 이미 존재한다. 덮어 씌우기 하겠느냐라는 메시지입니다. 자, 예를 눌러줍니다. 여기에서는. 자, 그리고 일러스트레이터 옵션스에서 다시 한번 버전에 대한 정보 확인해 주시고요. OK를 눌러주시면 1번 문제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문제 하나 완료되면요. 파일 닫으시고요. 답안 전송 프로그램 이용해서 바로바로 정답 파일을 감독한 PC로 전송하고 진행을 하십시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